저는 지금부터 한 달간 2,500칼로리를 먹으면서 근 손실을 최소화하는 다이어트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는 지금부터 해야 된다. 지금부터. 여름부터 다이어트 시작하면 여름에는 하루 종일 헬스장에만 있어야 돼요. 수영장도 가고 하려고 하면은 다이어트는 겨울부터. 요즘은 다이어트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좀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경원 아저씨가 식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네요. 우리가 보통 칼로리 인, 칼로리 아웃 해서 칼로리 아웃이 더 많으면은 살이 빠진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려고 하죠. 적게 먹으면 칼로리 인이 줄어들고 많이 운동하면 칼로리 아웃이 늘어나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처음엔 살이 빠지죠. 근데 이거 진짜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엔 살이 안 빠지거든요.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 신기하게도 내가 적게 먹는 거에 어느샌가 적응을 해버려요. 더 이상 칼로리를 안 태우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소 황당하지만 재미난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 유지 칼로리는 2,560이고 사실 저는 2,500 정도 먹으면 체중이 유지되거나 조금 찝니다. 한달 동안 2,500 칼로리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살이 안 빠져야 정상이겠지만 저는 세 가지의 현명한 다이어트 도구를 여기에 넣어 볼 겁니다. 첫 번째, 간헐적 단식. 두 번째, 다이어트 보조제. 세 번째, 걷기. 첫 번째,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지방 저장 호르몬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식 동안 인슐린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해서 체내의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도와주게 되죠. 실제로 2004년 진행된 한 연구에서 6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에서는 지방의 연소를 최적화한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이어트 보조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캄보지아 추출물이 필요해요. 탄수화물에 지방 합성을 억제해주는 성분이 있어서 체지방이 느는 걸 방어해준다고 합니다. 2012년에 미국의 유명한 의사인 닥터 오즈가 이 성분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할때 옥타코사놀을 먹어주면 좋습니다. 지방을 소모하려면 몸속에 저장된 에너지원인 글리코겐을 빨리 소모해야 하죠.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옥타코사놀이라는 성분은 운동에 지구력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성분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밀크시슬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이어트는 고단백 식사를 주로 하면서 운동을 많이 하기에 간이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헬스인들은 이 밀크시슬을 대부분 기본적으로 섭취를 합니다. 다이어트 땐 특히나 더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세 번째, 걷기. 2,500칼로리를 먹으면서 2,500칼로리를 소모하면 당연히 유지 체중이 될 겁니다. 그렇기에 조금 활동량을 늘리기 위해서 하루에 30분에서 60분 정도의 걷기를 추가할 겁니다. 더 많이 걷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지하철 한 정거장 앞에서 내리기, 밥 먹고 산책하기, 조금 먼 카페 가기 등등 아주 최소한의 노력으로 30분 이상씩 걷도록 노력할 겁니다. 자, 신용산에서 내려서 삼각지역까지 걸어갑니다. 스마트워치에 대부분 걸음수가 기록이 되는데 하루에 8,000에서 12,000보를 타겟으로 걸어 보겠습니다. 선, 서. 하나, 2023년 10월 23일부터 11월 17일까지 2,500칼로리만 먹겠습니다. 둘, 일주일에 양심상 한 번은 치팅데이를 가지겠습니다. 셋, 운동을 더 많이 하거나 덜 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23일 월요일입니다. 현재 제 체중의 유지 칼로리는 2,500 칼로리이며, 저는 지금부터 한 달간 2,500 칼로리를 먹으면서 근 손실을 최소화하는 다이어트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의 다이어트 시작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빠질지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2500을 먹으면 사실 살이 안 빠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2500을 먹으면 제가 살을 빼겠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사실 다이어트의 트렌드가 많이 먹고 다이어트 하는 게 좀 트렌더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1000칼로리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라면 제가 1000칼로리 몸이 되는 거예요. 되게 왜소해지겠죠. 근데 2500칼로리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라면 2500칼로리의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뭔가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자 이런 트렌드였는데 요즘에는 적당히 먹고 많이 운동해서 살 빼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매번 다이어트 할 때마다 결국엔 살이 안 빠져서 칼로리를 막 1500, 1200, 1000 이렇게까지 내렸는데 이번에는 2500 계속 유지하면서 한번 빼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볼 거고요. 그쵸? 약간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2500을 먹으면 살이 안 빠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3일 차. 배가 고파요. 한 달 뒤에 뭐 체중이라든지 체지방 감량 목표치 같은 게 있으세요? 아니요, 목표라기보다는 2500짜리 몸이 되는 거죠. 근데 2500짜리 몸이 체성분이 좀 이렇게 바뀌어 있기를 기대해요. 어떨지. 이런 다이어트 방법은 과연 효과가 있을지. 제가 옥타코사놀이라는 걸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체감상 좀 지구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하이바 하고 있는데 확실히 제가 평상시라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은 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플라시보일 수도 있고 어쨌든 조금 몸이 더 깨끗하고 정화되고 있는 느낌. 역시 다이어트하면은 초반 한 일주일은 운동이 더 잘 돼요. 원래 공감하시죠? 갑자기 식단이 막 깨끗해지고 수면도 잘 지키고 막 이러니까. 6일차 치팅데이. 왜 벌써 치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칼로리를 지키면서 어? 내가 생활하는 그대로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니까 오늘. 우와 짱이다. 근육량이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체지방만 빠지는 게 중요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저걸 먹는 건데 나는. 아 그래? 저걸 먹으면은 지방 대사가 조금 높아진대.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이어트 2주차 월요일입니다. 주말에 좀 치팅을 했어요. 다행히 살이 많이 찌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보충제도 많이 먹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주말에 이렇게 택배 산다고 일도 많이 한 것 같기도 해서. 요즘에 확실히 이제 살이 좀 빠지니까 날씨가 추운 것도 있지만 추위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맨날 먹는 도시락이거든요. 밥 200g에 닭가슴살 한 150에서 200g, 그 다음에 브로콜리. 아침에 출근하면 이렇게 도시락 한 3개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도시락을 여기서 3개 먹고 그 다음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집에서 쉐이크 만들어서 먹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사 중간중간에 뭐 아몬드 이런 거 한 주먹씩 주워 먹고요. 뭐 그냥 심플하게 먹습니다. 평일에는 돈을 아끼고 주말에는 비율적으로 맛있는 거 먹고 시간을 흥청망청 쓰자. 11월 1일 수요일입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2주차에 접어들었고요. 73.7kg였습니다. 그러면 무려 한 1-2kg 정도가 빠졌어요. 항상 모든 다이어트는 초반에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좀 잘 빠지고 있고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잘 하고 있는데 제가 간헐적 단식과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확실하게 좋았던 거는 제가 초반에 한 이틀 정도는 이제 배가 많이 고팠어요.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는 그 심리적 압박감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배가 많이 고팠는데 지금은 배가 그렇게 많이 고프지가 않고 그리고 놀랍게도 인바디 수치상으로는 정말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체지방만 좀 많이 잘 빠지고 있어서 확실히 내가 단식과 다이어트 보조제와 그리고 걷기 이런 걸 잘 활용해서 다이어트를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스트렝스도
거의 뭐 똑같은 사실 뭐 변화를 느낄 수가 없겠죠. 그 변화를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잘 유지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11일이거든요.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한 지 딱 3주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 체중이 72.3인가? 그래서 한 시작일로부터 한 3kg 정도 빠졌어요. 사실 좀 생각보다 체중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요새 좀 많이 바쁘거든요. 많이 바빠가지고 특히 남성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건데 벤치프레스 중량이 진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벤치프레스를 한번 해보면서 중량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저는 사실 아직 힘이 넘쳐나거든요. 한번 봅시다. 진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한번 볼 거고, 짜잔, 이게 오늘 겁니다. 72.7kg고 뭐 여기 어디 보면 날짜도 있죠. 날짜 여기 날짜도 있죠. 제가 요즘 먹는 영양제랑 부스터 먹고 운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번 프로그램 기록이 RP8로는 한 140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142.5 또는 145 정도 하면은 제가 스트렝스가 안 떨어진 건 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40에서 145 사이를 한번 타겟팅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방금 이제 스쿼트로 워밍업을 완벽하게 했거든요. 한번 가보시죠. 확실히 가볍죠. 바로 145 갑니다. 145 가보겠습니다. 이건 가볍지 않아요. 이건 무거워요. 이건 진짜 무거워요. 왜냐면 제가 체중이 72kg인데 지금 145면 체중 2배거든요. 이건 진짜 무겁습니다. 긴장하고. 확실히 이렇게 다이어트 하니까 확실히 스트렝스는 안 주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나름의 실험이었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을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직접 해봐야 돼. 자, 여러분 드디어 4주차 마지막 날, 오늘은 11월 17일입니다 저는 정말 4주 동안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운동했고 그래서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결과를 보자면 일단 10월 23일 제가 체중 75.3kg, 골격근량 34.8kg, 체지방량 14.6kg로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인 11월 17일 체중 72.3kg, 골격근량 34.9kg, 체지방량 11.4kg, 정확히 3kg의 체지방만 근손실 없이 뺐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아마 보셨겠지만 제가 스트렝스도 거의 감소 없이 살을 잘 뺐습니다. 사실 제가 했던 다이어트 방법은 하이 에너지 플럭스 다이어트로 미국의 180만 유튜버인 라이언 휴미스톤의 방법을 보고 따라 해보고 싶어서 한 것이었습니다. 더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다이어트 보조제를 검색하던 중 피토틱스의 확시 다이어트 멘즈 제품을 알게 되었고, 제가 먼저 광고 제안을 한번 드렸어요. 왜냐면 이 제품은 우선 제가 필요했던 캄보지아 추출물, 옥타코사놀, 그리고 밀크시슬이 포함되어 있었고, 약사가 설계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비타민, 타우린, BCA 등등 운동에 필요한 성분들이 많아서 올인원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을 해서 혹시 광고 한번 하면 안 되겠냐고 제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구독자분들을 위한 2+2 이벤트를 받아냈으니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시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주 동안 한번 다이어트를 정말 열심히 해봤습니다. 저도 광고를 받은 만큼 철저하게 식단 지키면서 철저하게 2500칼로리 맞춰 먹으면서, 그리고 운동은 똑같이 하면서 다이어트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좀 도전하고 싶었던 거는 정말 2500칼로리의 몸으로도 다이어트가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늘 다이어트를 하면 칼로리가 막 2000, 1500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그만큼 몸이 쪼그라드는 걸 많이 느꼈는데, 2500칼로리를 먹으면 내가 2500칼로리의 몸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다이어트를 했는데 이 방법이 실제로 된다는 거, 그리고 요즘 제가 보는 이 최신 다이어트의 트렌드가 이런 거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도 정말로 이런 게 효과가 있다라는 걸 꼭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번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영상을 한번 열심히 제작해봤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